이어서 이제 국화급으로 이어가겠습니다. 70kg 이하의 국화급. 경기도는 장영화 선수입니다. 173cm의 신장, 34살의 주부입니다. 상대 경상북도는 김경수 선수입니다. 170cm의 신장, 48살, 생활체육 지도자로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구례대 장사의 비호급 1위를 하고 그다음 구례 여자 통합 비호에 1위에 등극했던 김경수 선수. 네. 그 상태에 장영화 선수는 비호 3위에 입상했던 전적을 갖고 있는 선수죠. 김경수 선수는 운동 머신이라는 별명이 있고요. 음엽수. 가슴 펴고 잘 잡고 계십니다. 괜찮습니다. 자, 첫 번째 판. 잘 잡고 국가급 선수들입니다. 그리고 장영화 다양한 부분의 선수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단체전 경기. 자, 정말 9명으로 구성해서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 실험의 종합 선물 세트가 지금 펼쳐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하나하나 만들어 가면서 다리 움직이면서요. 맞다리 돌아온다. 맞다리 잡채기 그러나 되치기. 김경수. 아이, 김경수 선수가 지금 48살입니다만 순발력이 녹슬지 않고 상대의 반응에 따라서 다른 기술로 이렇게 승리를 챙겨가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역시 생활 지도자답게 체육을 생활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엔 자신이 있다는 것이죠. 예. 밧다리 들어갔다가 상대가 좀 반대쪽으로 반응하죠. 다른 기술로 첫 판을 가져오게 된 김경수 선수입니다. 경상북도 팀이 이미 또 3대1로 앞서 있는데 이번 국가급마저 챙겨가게 되면 결승에 올라갈 아주 유리한 곳에 올라서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또 경상북도는 고등부에 출전하는 홍만경 선수가 조금 전 끝난 개인전 우승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 어제 끝난 고등부 개인전 우승한 선수가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는 만약 이 경기에서 김경수 선수가 우승을 이겨준다면 결승에 진출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되죠. 예. 등피시고 어깨 넣으셔야 돼요, 쌤. 지금 어깨 빠지셨어요. 두 번째 판. 자, 이제 오른쪽만 보고 계시면 돼요, 쌤. 천천히. 장사빠 장영화, 장사빠 김경수. 안다리 그러나 여기서 잡채기. 장영화 선수가 만회 1대1. 자, 이번에 김경수 선수 들어가면서 공격을 시도했죠. 실험에서는 당겨 붙여서 공격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반대로 했기 때문에 본인이 중심을 말려둘 수밖에 없었어요. 네. 안다리 들어갔고, 아, 이 왼산발을 못 쳤습니다만 이미 상대가 중심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자, 1대1. 30대 주부 장영화 선수가 한 판을 만회 1대1입니다. 거기다 김경수 선수는 50을 밑주고 있는 내년이면 49살이 되지 않습니까? 예. 나이 차이는 14살 차이인데요. 국화급에서 만났습니다. 자, 우리 장영화 김경수 선수 더욱더 멋진 경기 보여달라는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화 선수는 같이 제주에 오지 못했지만 또 사랑하는 당신 여보를 사랑해라고 외치고 싶다는 장영화 선수. 네. 자, 그 상대 운동 머신인 또 우리 생활체육 지도자 김경수 선수. 자, 가슴만 펴고 가슴만 펴주세요. 가슴만. 이제 세 번째 판. 준비. 급할 거 없습니다. 아, 잡고 있어. 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쌤? 천천히. 하나 둘. 1분의 경기 시간. 하나 둘, 하나 둘. 자, 따라옵니다. 또 따라옵니다. 따라오게 만들어야 돼요. 세 번째 판. 자, 내가 쓰면 안 돼. 자, 다시 하나 둘 셋 움직여 보면서 올 때 해야지 해야지. 아유, 그때 해야지. 남은 시간 40초. 자, 우리 실험판에 또 이렇게 서로 두 원을 그리면서 빙빙 도는 것도 생활 체육입니다. 밧다리 그러나 잡채기. 이야, 김경수의 밧다리 기다렸다는 듯이 장영화 선수가 바로 대칭으로 네. 제압하고 2대1로 역전승을 거둬서 팀에 기중한 1점을 남겨주는 장영화 선수. 자, 이렇게 되면 한 동문을 더 따라가게 됐습니다. 팀간 전적 3대2로 추격하는 경기도입니다. 야, 상대를 좀 기다렸다는 듯 바로 여기서 잡채기 들어가네요. 자,
이번에는 보니까 김경수 선수의